이게 게임이 월드박스라고 하는 게임인데, 나도 정확히 무슨 게임인지 잘 몰라요.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, 그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하는 채널 같은 거를 봤는데, 그 리뷰 채널에서 신이 이렇게 관전하는 거? 인간을? 그렇게 하는 거에서 뭐 신이 결국에 문명을 파괴시키고 문명 발전을 보고 막 그런 게 있었어. 근데 그런 게임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, 있더라고. 그래서 이 게임을 하게 된 겁니다. 몇몇의 권능은 범위 단위로 영향을 끼쳐 권능의 넓이나 이게 내가 어디가 좀 나쁜 곳이야. 그러면 그쪽은 파괴시키려고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고 막 그런 걸로 봤거든요. 설명해서. 자연과 그리고 재해. 또한 봐봐. 내가 자연 같은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야. 폭탄. 됐고. 저게 언제까지 설명해요? 자, 일단 여기가 내 맵인 것 같죠? 내가 지배할 세상의 맵인 것 같아. 잠깐만, 내가 사람을 소환할 수 있네. 자, 신이 만약에 인류를 창조한다면, 불을 나는 나중에 발견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불을 나중에 발견하도록, 화산과 굉장히 먼 쪽, 헛마을은 좀 그런 것 같고, 아니면 동굴에서 살도록, 동굴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인간, 기본적인 욕구를 가졌대. 자, 우와. 하나. 오씨, 이게 다야? 왜 이렇게 작아? 도트 형식이네? 어디가? 다들 왜 올라가? 아니, 여기서 하라니까? Nope. 너 어디 가냐? 아니 내가 봤는데 내 인류 왜 이래? 나와라. 뭐야? 내가 한 마리 더 소환했다 실수로. 근데 둘다 가는 위치가 어딘가가 있어? 갈 만한 곳이 어딜까? 내가 소환한 사람 아닌데? 뭐야 너? 얘 여기서 뭐해? 그리고 얘네 정착지가 여기야. 그리고 얘불 쓰는데? 불을 붙였어 벌써. 아니 왜 불을 벌써 가졌어? 아니 뺏는 법 없냐? 기다려봐. 심해. 물로 채워줄 수 있다. 폐쇄된 바다. 얇은 바다. 비 내리기 어딨어? 비 내리기. 비. 꺼질까? 비 내리면? 미안, 얘들아, 미안하다. 아이고, 미안하다. 아직 신이 좀 초보다. 미안하다, 얘들아. 야, 불이 안 꺼져. 왜 불이 무적인데? 아니, 나 아직 불 주고 싶지 않은데? 아, 괜찮아. 문명의 발전을 보자. 마을의 정보를 확인하세요. 그러네. 여기 마을이 하나 지어졌네. 그러면, 얘도 하나만 보면 좀 그렇잖아? 발전의 차이가 있는지, 여기 쪽에다 넣어놔줄게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야, 웬 늑대가 오는데? 오, 내 인간 죽는데? 이길 수 있지? 얘들아, 이길 수 있잖아. 오케이. 무리 사냥. 좋아. 여덟 명 소환했습니다. 두 개의 인류를 보고 있어요, 저희. 여기 쪽 인류는 뭔가를 계속 짓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. 야, 농사하는데? 야, 상이다. 자, 얘들아. 잘했어. 여기에 그러면 원래 두 개만 할라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. 화산 근처 그리고 여기 땅 완전 쓰레기거든. 여기에 한번더 설치해 보자. 8명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오케이, 여기까지 이제 생존하는 걸 보겠습니다. 12명 됨. 그리고 마을도 범위가 좀 커진 것 같은데? 다른 쪽 마을 보겠습니다.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. 여기 아직 8명. 여기 잘 산다, 여기. 여기 의외로 잘 살아가고 있어. 바뀌었지? 원래 이거 다 색깔 갈색깔이었는데, 바뀌었어. 잔디 키웠어, 얘네가. 잔디 넓어지고 있어. 대박. 너네는 내가 좀 개인적으로 척박하게 살게 해보고 싶거든? 야, 그래도 근데 방금 생긴 곳에다가 지진 일으키는 건좀 아니겠지? 이제야 여기까지 발전했는데, 아니야, 가자. 우와! 뭐야? 헐, 야, 얘들아, 미안하다. 나 진짜 찐당황스러운데? 뇌진설계 안 했어? 뇌진설계 했어야지. 완전 쓰레기거든? 와, 마을 엄청 많아진다. 두 개, 한 개, 한 개, 마을, 16명. 이 마을은 개인적으로 궁금하니까 잠깐 좀 냅둬 볼게요. 그냥 어디까지 발전하나?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여기 마을에다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이건 뭐야? 약탈자? 강력, 아니야, 이런 거안 할래. 스켈레톤. 야, 어디는 던전으로 만들 수 있나 본데? 아니, 근데 이런 걸할 생각이 아니었고, 아까 전에 보니까 자원을 줄수 있더라고. 돌입니다. 돌을 캘수 있습니다. 돌을 한번 줘보자. 자. 얘들아, 괜찮지? 운석 같았는데, 괜찮을 거예요. 야,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, 두두두두 떨어질지 몰랐지. 나쁜 짓안 한다면서요. 아니,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. 그러면 솔직히 여기 마을이 내가 제일 미안한 마을이잖아. 이 마을에다가 과일덤 왜안 되지? 야, 너네 너무 좁은 곳에 살아. 얘들아, 좀 넓은 곳에 살면 안 될까? 돌도 주고. 너네는 내가 진짜 말해줄게.
돌도 주고 돌 다음이 금일까 광석일까 평민들의 채굴하는 강철의 기본 재배를 오케이 너는 진짜 강철까지 준다 저기 큰 말에도 안 줬던 거야 오 돌 캔다 생각보다 너무 빠른 발전을 하는데 말이지 난 이렇게까지 빠른 발전을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 행복하게만 살 순 없어 자 벽절한 곳에 번개를 한번 쳐볼까? 이 집 야 아니 너무 범위가 큰 거 아니에요? 어디 사람 타는 거 같은데? 불이 옮겨 붙나 보다 헐 아니야 불 꺼봐 얘들아 앞에 물 있잖아 어 뭔 소리야 물 물로 해 물로 해 오 저기 앞에 사람 오 나 안 쳤어요 나 안 쳤습니다 어떻게 사실 내가 다 해놓고 어떻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완전 쓰레기거든 내가 광석까지 준 이쪽은 나 혼자 상자를 찍고 있는데 말이지 어? 이 마을 망했대 근데 이 마을은 망할 만했어 완전 쓰레기거든? 얘네한테 한번 얘네한테 병 주고 약 주고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석을 뿌려줄게 네.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키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벌레 늑대 고양이 닭! 아 얘네한테 양을 주고 양 죽이면 안 된다 양 키워야 돼 얘들아 그리고 닭은 혼자서도 키우기 편하니까 너네한테 닭을 줄게 닭 잘 키울 수 있지? 신의 기분파라고요? 때때로 그렇습니다 마을 어떻게 되나 보자 어? 아까 내가 실수로 소환했던 애들 여기 갔나봐 실수로 소환한 애들 여기 간 것 같은데? 여기서 좀 여기 봐봐 여기 야 여러분 여기 진짜 여기가 좀 무서운 게 나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? 영토 보여요? 영토가 슬슬 겹치고 있어요 아직 싸우고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바로 끝나지 않을까? 이 충격파가 뭘까? 죽었냐? 살았겠지? 살았을 거야 어? 얘들아 빙하기가 찾아왔다 잘 살아갈 수 있겠지? 야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아닐까? 내가 했는데 처음부터 추운 곳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적응하기 힘들겠는데?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게 된 것 같아서 아예 눈을 덮어야겠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잘 발전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늑대도 잘 잡고 추운 걸 어떻게 잘 버티지? 이상한데? 버티면 안 되는데? 동전을 튕기면 절반이 사라지지 마치 보라색 피부... 아니야 아직 이것까진 아니야 죽었냐? 아 왕국이 이게 다 마을이 마을은 다른데 왕국이 하나인가 본데 지금? 어 왕국이 하나였네 자 분립 이렇게 왕국이 늘어났다 아 이제야 알았어 자 분립 이거 하자마자 싸우는 거 아니야? 인구수가 줄어드는데? 야 분립 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인원 적었던 곳이 뭐라 얘들아 안녕 여기도 난리 났다 아, 이게 파랑 쪽이랑 빨간 쪽이랑 서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지금 이 두 곳처럼 했어야 되는데 근처에 있던 적은 애들은 난리가 났어 야 여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? 전쟁으로 바로 끝내봐? 우리 너무 멀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나봐 어? 그러네 여기 마을이 하나 지어졌네 발전의 차이가 있는지 여기 쪽에다 넣어줄게 여섯 여덟 명 소환했습니다